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정윤영. 피고인은 다름 아닌 19소녀 윤영입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과 보복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잠적할 여지는 충분하기에 피고 정윤영을 징역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푸른 바다와 인접한 한 마을. 집으로 돌아가는 19소녀 윤영. 엄마! 기다리지 말라니까. 와, 이 코스모스는 어제 거보다 훨씬 더 크네? 근데 이제 꺾어오지 마, 엄마. 얘네도 아플 것 같아. 가자. 윤영의 엄마가 일하는 공장. 윤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다쳤다는 소식에 놀라서 달려온 윤영이. 많이 다쳤어? 저 우리 엄마 좀 잘 부탁드려요. 또 무슨 일 생기면 연락 주시고요. 아유, 알았어.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네, 감사합니다. 가자.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영은 엄마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공장 사장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모습인데 조금이라도 먹지 그래. 잠시 후 윤영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인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판례가 없어요. 그리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증명해야 하는데 아는 사이고 또 어머니 문제로 연락도 자주 주고받았던 관계라 현장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게다가 가해자가 사망한 상태라 법리적인 문제가 훨씬... 사실 그녀는 사장이 엄마를 해하려는 것을 막으려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안 다쳤으니까 상관없어요. 신상을 공개하고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절 쳐다보고 알아보는 게 무서워요. 안 할래요. 그렇게 도움을 포기하고 재판을 받게 된 그녀. 살인. 피고인 정윤영. 피고인이 당했다는 성폭력에 대해선 소명해야 할 가해자 김철민의 사망으로 증거 불충분. 방어가 아닌 공격과 보복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잠적할 여지는 충분하기에 피고 정윤영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결국 징역 5년을 받게 된 윤영.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그녀. 수감될 방에 들어섭니다.
신고해야지. 일은 재역, 징역, 몇 년인지 읊어봐. 제 이름은... 신상은 나중에 듣고 쉬어야겠다. 쟤 쓰러지겠네. 해임,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짐 내려놓고 앉아 쉬어. 아이씨, 건드리지 말랬지! 가 쉬어, 야! 아유, 진짜! 야, 아, 너 진짜! 일, 나온 거! 하지 마라! 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습관적 분노 폭발. 어머, 얼굴에 피 나는데? 어? 잠깐. 어머, 어떡해. 야! 침 때문에 더 덧나겠다. 아, 왜? 안 덧나, 이거. 나 이 침 말라서 평생 다 났어. 안 덧나. 그래서 얼굴에 그렇게 빵꾸가 나셨어? 응. 아씨, 나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 조심해, 공짜 공급품. 그 비누는 얼굴에 곰팡이 피고, 칫솔은 이몸 싹 다 갈아엎고, 수건은 얼굴에 금방 끼고, 양말은 면이 없어 무좀에 산다. 멍도 좀 작작 쳐라. 주고 싶으면 그냥 줘, 지랄 말고. 내가 저거 깜빡 동기 아니었잖아. 그럼 반칙이겠어. 어우, 아. 잘 쓰라. 감사합니다. 이쁘다, 얼굴. 피부도 애기 같고. 나이도 어리고. 니는 좋겠네. 그죠? 잠시 후 식사 시간. 밖에 나니나 다 사람 사는 데야. 이래저래 뒤섞여 살다 보면 그녀의 그녀이고 전녀의 전녀이다. 우리 형님은 국어 선생님 출신 선생님. 말씀을 너무 이해가 되기 쉽게 잘하셔. 징역은 말 그대로 강제 노역하는 곳이다. 일하러 가야 되니까 든든하게 먹어도. 형님 어디서 일할래? 야, 형님 진짜 대단해. 형님은 사용수라 노역을 안 해도 되는데 자신 없는 일반 내미치도. 아, 저 이불 진짜. 저 혹시 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응? 돈 벌어야 돼요. 너는 어차피 4등급이라서 얼마 받지도 못해. 2-3천원? 하루에요? 한 달에? 아유, 그만 올려. 아니야, 한 달에 3-4만원 만든다. 정비소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 적성에 맞는 걸로. 네. 일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윤영과 수감자들. 새로운 수영장가? 똑바로 대답 안 합니까? 네, 일하려고 왔습니다. 수임번호? 2037번입니다. 잘 기억해. 여기선 네 이름이고 주민번호니까.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잠이 쉽게 오지 않은 윤영에게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음주운전을 한 차가 내 새끼 죽이고 도망을 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나? 나중에 자수한 그놈 집에 불을 질렀다. 근데 내 때문에 다섯 식구가 다 타 죽었단다. 눈을 뜨면 죄책감이 내 목을 조르고 눈을 감으면 죽은 사람들이 내 목을 조른다. 혼자 그러앉지 말고 편지를 쓰든 기도를 하든 뭐라도 뱉어내야 살 수가 있다. 엄마, 나 윤영이. 어디 아프지 않지? 아프면 병원 꼭 가. 아낀다고 참지 말고. 그리고 난 잘 지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해주셔. 엄마 미안해. 다음 날, 윤영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작업 나갔다가 제 머리에 망치 맞았냐? 의무실 가봐야 될 것 같다. 빨리 쉬고 가네. 툰날이. 그리고 이번에는 목공소에서 일을 해보게 되는데. 윤영은 빠르게 수감 생활에 적응해 나갑니다. 한편 윤영의 엄마는 면회를 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안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교도소 안으로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가 없어서요. 엄마 건강하게 다시 해고 있어. 윤영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엄마. 드디어 만나게 된 두 사람. 수감된 딸의 모습을 보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힘들게 여기까지 왜 왔어? 엄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딸도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엄마 구화 공부 많이 했구나. 고마워. 내가 미안하지. 엄마가 뭐 고마워. 내 잘 찾아. 다음 날 아침 윤영의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불똥이야, 불똥이. 야, 그냥 누워 있어. 아픈데 어쩔 거야. 누가 점검 시간에 누워 있어? 2037 뭐야? 교도관님. 뭡니까? 2037번 수영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픕니다. 의무실로 이동 조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실로 이동한 윤영. 확실한 거야? 오진은 아니고? 네, 확실합니다. 아니야, 그냥 누워있어.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와서. 알고 있었나?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은 니만 손해야. 싫든 좋든 살라면 먹어야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참지 말고 신청해서 먹어. 소장님이 작업수당 매달 영치금으로 쓸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잠시만요. 제가. 왜 내 사람을 왜 그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조금. 죄송합니다. 오늘도 면회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윤혁은 엄마의 면회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도 면회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 사이 윤혁은 재심을 준비합니다. 차라리 언론이나 각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보는 거 어떠노? 그렇게 국민 여론이 생긴다면은 아마 네한테 큰 도움이 될 기다. 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어? 우린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여기서 5년보다 평생 숨어서 눈치 보고 사는 게 더 괴로울 것 같아. 그래. 만천호에 까발려진 비련녀 여인보다 평범한 여자의 삶이 더 낫지. 그렇게 윤영의 재심이 시작됩니다. 검찰 측 농구하세요. 정당 방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범위적으로 해석이 끝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칼을 들고 도둑이 들어왔을 때 총으로 쏴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회 질서를 지키는 원칙입니다. 변호인, 피고 변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고가 변론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고 최후 진술도 안 할 겁니까? 할게요. 저 사람 죽인 거 맞아요. 안 믿어주셔도 되는데 폭행당한 것도 맞아요.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판사님께서 5년을 살라면 살고 10년을 살라면 살게요.
시키시는 대로 살다가 집에 가서 엄마랑 열심히 살게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저 엄마한테 가서 살고 싶어요. 급하게 병원을 찾은 윤영의 엄마. 누워있는 윤영을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살 소녀의 성장기를 다룬 영화 2037은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뜻밖의 사고를 마주하게 된 한 소녀와 그런 그녀가 사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모홍진 감독은 전작인 널 기다리며를 통해서 사건의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내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영화 2037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윤혁을 연기한 홍예지 배우일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접한 인물인데 꽤나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2002년생으로 아직 어린 나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연기한 조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엄마를 연기한 김지영 배우와 더불어 교도소 동기를 연기했던 김미화, 황석정, 신은정, 전소민, 윤미경 배우. 여러 감정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 안에서 배우들의 다양한 연기는 영화를 보는 재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미리 관람한 입장에서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몰입감이 있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화 중반에 등장하는 사건에서 강한 임팩트를 느끼기도 했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울분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분위기를 잘 형성하였습니다. 19소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시련과 가장 어두운 곳에서 마주한 가장 빛나는 만남, 그리고 그녀에게 빛이 되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2037은 6월 8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 허공에 버리지 말고 너 위에서 쓰라고. 저 사람 죽인 거 맞아요. 판사님께서 5년을 살라면 살고 10년을 살라면 살게요. 꿈꾼 것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저 엄마한테 가서 살고 싶어요.